자, 여러분들께 채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베란다예요. 오늘은 약간 조금 경치가 조금 이렇게 있는 화분을 이제 또 다시 바꿔주려고 하는데, 하나는 요 먼로예요. 먼로인데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화분을 제가 사실 처음에는 납작분에다가 해주려는 마음에 제가 요 화분에다가 분갈이를 해줬었는데, 요거를요, 제가 어떤 화분에다 옮길 거냐면 좀 가벼운 화분에다 옮길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것도 가볍고, 요것도 가볍고, 요것도 가벼운데, 우선은 입구 사이즈도 거의 비슷해요. 입구 사이즈도 지금 비슷해가지고, 어디에다 옮겨줄까? 일단 요 화분에다가 제가 시리즈를 한번 여기다 옮겨줘 보려고 해요. 아니, 쓰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조금 이제 또 가벼운 화분을 좀 쓰자. 이제 또 이런 생각이 또 들어가지고, 아이, 참,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죠? 그리고 제가 펄라이트를 좀 많이 섞어갖고 이렇게 용토 배합을 해놨어요. 얘는 문제가 있는 애가 아니니까 제가 그대로 그냥 팔 거거든요? 그대로 해서 다른 걸 하지 않고, 얘가 뿌리가 없었던 애예요. 뿌리가 없었던 애인데, 요렇게 지금 뿌리가 요 정도까지 났죠? 그대로 해서 그대로 옮겨주고, 저 흙은 제가 다시 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분갈이를 할때 굳이 뿌리를 하나도 건드리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지금 계속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분갈이 타이밍이 돼서 하는 게 아니라 화분만 좀, 화분이 안 어울려서 화분갈이만 조금 해주고 싶은 이제 그런 경우. 이렇게. 이 흙이, 제가 지금 펄라이트를 엄청 많이 이렇게 넣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요거를, 뭐, 요 부분은 그냥 참고만 좀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제가 이제 흙에 관해서 자꾸 이제 용토들을 소개하고 하다 보니까, 흙에 관해서 제가 이제 검색을 좀 이렇게 해봤어요. 그런데, 이 흙이, 어떤 기대가 있었냐면, 또 종류에 따라서 약간 조금 약간 영향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을까? 아이고야, 죄송해요. 그런 기대감이 조금 있었는데, 검색을 해보니까 어떤 경우들이 있냐면 영향이 없다, 영양소는 없다, 이런 그저 정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그 네이버 지식백과에서 제가 이제 우리가 휴가토, 녹소토, 펄라이트, 저곡토 요런 애들이 영양 성분은 없다라고 되어 있고, 천연석이 아니라 그것들 역시 일본에서 나는 거지만 인공적으로 만들어내는, 이제 쪄서 구워갖고 만들어낸 돌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자, 먼로 하나는 이렇게, 이거 아픈 먼로였는데 지금 겨우 살려내서 요 돌은 그대로 쓸 거예요. 요 흙은 문제 있었던 애들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화분갈이만 지금 해주고 있어서 그래요. 자, 같은 요 색감에다가, 참, 요 깔망은 제가 우리 구독자님한테 선물 받은 깔망이에요. 진짜 하나하나 다 잘라갖고 이렇게 선물을 주셨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거 영상, 언박싱 영상에서 보여드렸었던 그, 이렇게 배수돌이 밑에 있었던 애들을 골라갖고, 워낙에 펄라이트를 제가 좀 많이 써가지고, 그리고 제 댓글에 펄라이트가, 아이고 얘는 뿌리를 안 났어, 뭐 웬일이야? 아니 너 뿌리도 없이 뭐 먹고 살았냐? 아니 났다가 죽고 났다가 죽고를 반복을 했네. 어떡하지 이거? 뿌리가 컨디션이 영 별로네. 아, 살아있다. 핑크 뿌리가 있어요. 야, 너는 진짜 뭐 했냐? 왜 그랬어? 뭐가 문제였지? 왜 자꾸 죽고 살고를 계속 반복을 했지? 내가 계속 그걸 반복을 했네요. 이게 저는 이 물이 필요할 때에 제때 안 들어가서 저는 이렇다고 생각은 하는데, 참. 이런 것도 이렇게
여기서는 좀, 참, 얼마나 오래됐는데, 이럴 수가 있어, 아직도. 지금까지 너무해. 네. 하고, 요 흙도 문제가 하나도 없었고, 다, 이렇게, 이 돌들을 제가 다시 쓰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러블리 로즈를 옮겨줄 거예요. 이 러블리 로즈도 요것도 이제 옮겨줄 거거든요. 자, 요 녀석은 진짜 요 흙에서 너무 잘 컸어요. 너무 잘 커가지고. 일단 굵은 돌들은 쓰고, 그다음에 뒤에 마른 잎들을, 이번에 봄비를 맞았잖아요. 봄비 맞았는데 다육들이 봄비 맞고 쌩쌩한 느낌이 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금 이상하다. 제가 지금 그렇게 생각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 봄비를 맞았으면 빗물을 먹었으니까 다육들이 좀 생동생동 생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느낌이 뭔가 이상해. 뭔가 그냥 여전히 베리베리한 것 같고. 요 러블리 로즈는 요거는 이제 제법 굳혀졌어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제 조금 단정한 집으로 옮겨주려고 해요. 약간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 좀 모아서 이렇게. 이때는 제가 햇볕 경쟁 하지 말라고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심어줬었는데, 이제는 쌍두두막 있네. 이게 꽃나래 다육에서 온 러블리 로즈였는데. 뭐야 이거? 얘는 쌍두인데 지금 잘 컸죠? 요것도 분갈이 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분갈이 한지 얼마 안 됐는데 이거 어떻게? 여기 보면은 만손초 애기들이 클론들이 여기 이렇게 떨어져 있어. 이 만손초 클론들 진짜 무서운 애들이에요. 요거는 뿌리를 어떻게 할까? 그냥 가지고 갈까? 어떻게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분갈이 때가 돼갖고 제가 지금 해주는 건 아니거든요. 일단 분갈이 방식을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네. 이제 여러 방법으로 해보시면 여러분들도 경험이 쌓이실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해요. 저도 처음에 막 이렇게 했던 거랑은 지금 좀 많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냥 경험을 해보는 거죠. 요 녀석은 제법 요 화분에서 뿌리를 많이 냈죠. 이게 강몸이어서 그래요. 강몸이어서, 이제 자기 스스로만 여기다 뿌리를 내리고, 그다음에 자기가 한 가지씩만 먹여 살리면 되니까, 뿌리도 이렇게 조금 내리고, 그다음에 더 건강하게 합식을 하면, 그런데 이제 영양이 더 빨리 이제 소진이 된, 저는 그냥 느낌이 그래요. 더잘 키워내서 그런지, 이 군생을 심어 놓은 것보다 훨씬 더 애기들이 빨리 크는 것 같고, 화분 안에 뿌리가 막더 빨리 차는 것 같고, 저는 기분이 그렇더라고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나중에 한번 비교해 보세요. 그러니까 군생하고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 어떤지 한번 나중에. 이제 여기에다가, 이게 저 러블리 로즈가 다될것 같진 않아요. 다될것 같진 않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해서 요거 이제 또 가끔 가다가는 또 그래요. 뭐 저렇게 무게를 왜 저렇게 신경을 쓸까? 근데 여러분들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게 워낙에 처음부터 저는 무게가 조금 많이 신경이 쓰였었거든요. 그래서 살살 해갖고 뿌리를 아주 살짝만 좀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은, 야, 안 되겠다. 화분이 작네. 화분이 작을 것 같아. 아이고야. 아이고야, 아이고야.
소리가 지금 그대로 지금 옮겨가고 있죠? 아이고야, 아이고야. 제가 그냥 할까? 그냥 되나?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넣어볼까? 어머, 괜찮네. 뭐야? 의외로 괜찮았어? 좋아. 그러면 약간 좀 미안하니까 여기에다가, 웃긴다. 자, 여기에다가 영양제를 살짝 좀 넣어볼게요. 미안할 짓을 왜 하고 미안하대? 자, 이거는 막 따라 하지 마시고, 일단은 한번 좀 봐주세요. 저렇게 좀 심하게 합식을 할 때에 가볍게 하려고 이제 또 이제 이게 상토 성분도 이제 많이 안 하고 이렇게 했지만,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가끔 가다가 제가 이렇게 화분을 털어보면은 영양제가 섞여있는 배양토들을 좀 만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보통 농장은 우리보다 환경이 되게 좋기 때문에 그런 영양제 먹여가면서 다 여기 키워도 뭐 덩치 키울 요량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얼마든지 케어가 되니까 가능한데, 이제 우리처럼 혹시라도 해가 부족해갖고 웃자람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이러면 또 이제 약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한번 요거는 아 저렇게도 하는구나 라고 생각만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또 용기 있게, 거리대가 있으신 분들은 괜찮을 수도 있어요. 거리대에서 이제 캐를 이제 충분히 보여주면, 그 다음에 또 이제 혹시 생장등 활용하시는 분들도 한번 해봄직한 방법이긴 해요. 정말 밀집도가 내가 지금 높게 하고 있어서 다육들이 이게 조금 얘네들한테 좀 미안할 지경이다 라고 하시면 이렇게 살짝 영양제들을 한번 해갖고 하시는 것도, 이제 제가 그 인터뷰를 할 때 선인장 다육식물 연구소에서 인터뷰할 때 그랬었잖아요. 이 영양이 진짜 얼마 안 간다고, 3개월 정도밖에 안 간다 이렇게 했으니까 뭐 진짜 좋은 화분에다 식재를 해줬으면 훨씬 더 지금 예뻤겠지만은 저는 이제는 좋은 화분을 선택을 해줄 거냐 아니면은 약간 조금 그 좀 햇볕을 좀 보여주면서 내가 이걸 할 거냐,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선택을 한다면 저는 환경을 선택을 하는 편이고 저희 엄마는 화분, 그래도 그러니까는 조금 더 키우는 사람이 좀 더 행복한. 근데 그거는 다육 생활할 때 어디에다 좀 더 포인트를 두는 게 내가 더 즐거운가 라고 하는 거는 개인마다 살짝 다르니까, 저랑 엄마랑 다른 것처럼요. 저 엄마도 저랑 똑같이 거리대 사용하시는데 엄마는 저처럼 이 무게 줄이려고 막 그렇게 애쓰지 않으시거든요. 저는 근데 이제 막 조심스럽고 무섭고 제가 탕탕이를 여기서는 못하는 게 지금 이 베란다에서 하기 때문에 아래층에 소음이 좀 심할까봐 제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되게 그러셨거든요. 그렇게 탁탁 쳐서 그게 되겠냐 이제 이러신 그 사장님, 우리 농장 사장님이 저한테 아니 그걸 툭툭 쳐서 그게 되겠어? 이렇게 했었는데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아래층에 소음 때문에, 소음이 혹시 내려갈까봐 막 탕탕 못 치겠어요. 그리고 또 이 벽이 옆집하고, 아 여기가 엘리베이터 부분이구나, 옆집하고 또 막 연결돼가지고 옆집에 소음이 넘어갈까봐 제가 또 큰 소리로 또 말을 잘 못해요. 베란다에서 분갈이 할 때는. 자 이렇게, 와 얘도 엉덩이가 넓은 그 집에서 살짝 이렇게 조금 새로 집으로 이렇게 왔어요. 그 자리 공간 조금 덜 차지하는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제가 베란다에서 키우고 있던 러블리 로즈 먼노 편이 아팠던 먼노 분갈이 했어요. 분갈이 밤에 했고 제가 지금 마지막 정리 오전에 하고 있는데, 요게 제가 검색을 해서 찾아봤더니 요 러블리 로즈가 수입받았던 러블리 로즈로 처음에 식재했을 때 진짜 그 화분에 딱 붙어 있었더라고요. 1년 됐어요. 3월 10일, 22년 3월 10일 날 제가 분갈이를 했었던 러블리 로즈. 1년 만에 제가 지금 요렇게 저 화분으로 바꿔준 겁니다. 이 먼노 변이도 보니까
제가 언제 적심을 했냐면은 6월 9일 날. 6월 9일 날 적심을 했어요. 6월 9일 날 적심했고 7월 9일 날 쬐그맣게 제가 그 쇼트를 하나 촬영한 게 있어서 그것도 올려드렸어요. 이만큼 컸는데 근데 뿌리가 났다 죽었다 났다 죽었다 반복해갖고 도대체 어디에서 힘을 얻어갖고 이런 그 얼굴을 키워내냐 하는데 주변에 있는 잎 가지고 이렇게 지금 성장을 시켰겠죠. 요 먼노는 제가 그 프리티다육에서 사갖고 왔던 먼노인데 아파갖고 적심해서 제가 지금 요거는 지금 계속 지금 키워내고 있어요. 자, 요번 시간 제가 요 화분에다 이렇게 통일감 있게 분갈이 했는데 제가 영상에서는 미처 다 준비 그 담진 않았지만 그 뒤로 둘, 넷, 여섯 개나 되는 다육이를 더 많이 분갈이를 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지금 분갈이해서 커피컵에다가도 하고 그 다음에 저 화분에다가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이 화분이 이미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신 화분이더라고요. 저 그 베란다에서 앞으로 제가 계속 이렇게 분갈이를 하지 않을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전 다음 시간 다시 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